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의 먹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으로 바꿨습니다. 숟가락하고 젓가락을 안 아니, 생선은 한번 먹었는데 누가? 근데 이거 생선 이름이 뭡니까? 아시는 분? 그냥 고등어인가? 그런 거? 아, 제가 원래 고등어 안 먹으려고 그랬었는데, 이걸 왜 먹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프라이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선 잭이 없었어. 아, 이거 튀긴다. 부들부들. 아, 문을 좀 열어야 될 것 같아. 다 되지 않았나? 너무 튀기는데? 누구요? N99님, 에드벌룬 5개의 상어는 영어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니고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리가 엄청 크겠다. 됐어. 가자, 생선을 옆으로 빼주고, 조치해보자. 아, 이거 맨손으로 하면 뜨겁지 않을까? 이걸 어떻게 빼야 되나, 또? 수세미 가져오기도 좀 그렇잖아. 어떡하냐? 그냥 할까? 어떡하냐? 설거지 하러 가야 되잖아.
그냥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네. 나 너무 뜨거운데? 일단 기름을 제거해주고. 아, 귀찮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냥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기름만 좀 제거해주고. 냄새 많이 나나? 괜찮은 것 같은데? 그냥 해. 아, 오늘의 메뉴. 사실 이거는 다음에 해먹으려고 닭가슴살 볶음밥을 사왔지. 아, 이걸로 하자. 생각해보니까 주걱을 안 가져왔네. 숟가락으로 그냥 해야 되겠구만. 안 되겠구만. 아, 그렇지. 더울 걸 안 가져왔어. 준비가 아주 미미하구만. 미미해. 숟가락으로 해. 켜져 있는 거지? 그렇지. 아니, 왜 이렇게 약하냐? 가스가 다 됐다고? 가서 바꿀까요? 너무 안 되는 것 같죠? 너무 약한가? 아, 그래도 불이 있긴 한데. 아, 이렇습니다. 너무 약한가? 약불이네. 안 되겠다. 이거 제가 안 되길 것 같습니다. 가스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모기가 왜 왔을까? 아, 그렇죠. 아, 요 정도 불 정도는 나와줘야 이놈이 요리하던구나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오, 위험해, 위험해. 아, 불이 너무 밝긴 하다. 잠깐만. 꺼질 수 있나? 이제야 좀 보이는구만. 그렇지. 아, 안 가져왔습니다. 다른 걸 안 가져와서 어쩔 수 없습니다. 숟가락으로 해야 됩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더워. 다 됐어? 끝. 아, 오늘의 요리 다 끝났군요, 이제. 이거 바로 하면 뜨겁나? 아, 뜨겁네. 아, 이걸 내려놔야 되던데. 아, 일단 내려놓고. 다 됐지. 이제 요리가 나와야 돼, 그치? 일단 의자를 옮겨봐. 아! 아, 밖으로 탈출 못하네. 안 되나? 탈출 힘든가? 탈출했어. 여기서 이제 캠 위치를 잡으면 바로 끝나는 거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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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리는구나. 나 더 멀리 가야 되네. 이렇게 아까 차라리? 아, 까다롭고. 여기 되나요? 아, 되는구나. 여기서 먹어야지. 10분 됐군. 되나? 여기 되나? 그렇구만. 됐네. 그렇지. 젓가락 있습니다. 그렇지. 젓가락 없는 줄 알았는데. 드디어 제가 다 완성을 했거든요. 캠 위로 좀 올려도 되겠다. 귀찮은데. 그래도 하고 올까? 이거 내 책상 땡겨가지고 좁아. 됐어. 드디어 했군요. 이 여러분의 고민 해결점 드디어 했군요. 근데 캠이 여기 있어가지고. 내일 뭘 먹을까요? 내일 뭘 먹냐? 내일은 면을 먹자고. 면? 그거 어떻습니까? 간짬뽕 어떻습니까? 간짬뽕 아닌데? 뭐지? 맞나? 간짬뽕 어떻습니까? 매운 거 안 좋아합니다. 간짬뽕.
네네. 아, 그럼 내일 간짬뽕 사와서 해야 되겠다. 아주 간단한 레시피지. 간짬뽕 괜찮지. 간짬뽕. 아, 김치 제가 가져올라 그랬는데 깜빡했어요. 아니, 아까 숟가락 젓가락도 안 가져왔다니까. 아, 비슷한 놈으로 김치는 먹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2인분이요. 두 개. 책상 땡기고 그러기가 너무 불편할 것 같은데. 뭔가 아이디어가 좀 더 필요하겠구만. 간짬뽕이요? 두 개. 두 개? 두 개면 되지 않을까요? 세 개는 좀 많을 것 같고, 두 개는 솔직히 말해 좀 적을 것 같고, 약간 그래요. 그렇다고 세 개 맞긴 너무 많고, 두 개 반 자리는 없잖아요. 마치 그냥 라면 하나 반처럼요, 그죠? 맞습니다. 아니, 그건 국물이 없는데 비빔면이 밥을 어떻게 비벼 먹어? 국물 없는 거잖아. 그 간짬뽕 아니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두개 반.
그렇지. 맛있었지. 김치가 있긴 있어야겠어. 간짬뽕. 오케이. 내 간짬뽕 사와야 되겠구나. 왼쪽에 저기 뭐야? 이거? 초록색깔? 뭐라 그래야 되지? 향기 좋은 아기분. 천냥 백화점에서 파는 거예요. 지금 핸드폰 안 된다니까요. 아쉽구만. 김치를 안 사왔던 나가 정지 아쉽구만. 어? 아직 없나?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